XSFM입니다. PODERA 이경수 씨입니다. 구미에서 독거 중인 이경수입니다. 네. 요즘 재택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에는 요파 씨만한 것이 없더군요. 좌뇌에게는 일을 시키고 우뇌는 요파 씨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도 듀얼 코어였네. 출퇴근용으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닌가요?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는 뭔가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또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로 태어나 부모님께 오른손잡이로 강제 개손당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분 많습니다.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오른손잡이로 개손당했을 땐 보통 양손잡이가 되던데. 양투양타. 오른손으로 집게를 잡고 왼손으로 가위질 할 수 있어요, 윤씨님? 오른손으로 집게를 잡고 왼손으로 가위질. 그래서 착착착착. 상당히 어색하죠. 그쵸. 네. 근데 왼손잡이 분들은 그거 잘하거든요. 네. 굉장히 쓸모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저, 억압의 표상인데, 우리는 안 당해본. 요긴하게 쓸 수 고깃집에서는 진씨 옆방의 사장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스포츠에서는 뭐 정확하게 뭐 사우스포라든지 왼손 투수 자기가 네. 정확하지만 실제 생활에서의 왼손잡이라는 건 결국 양손잡이의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은 그것을 강요하는 건 꼭 부모님만이 아니죠. 네, 그렇죠. 마우스도 그런 걸 강요하고요. 솔직히 가위도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실 강요하죠. 키보드도 그걸 강요해요. 네. 언젠가 내가 요파 씨의 사연을 보낸다면 이걸 써야지 생각했던 8년 전 대학교 신입생 시절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자랑은 별 인연이 없이 묘합니다. 엄마가 나아졌네. 뭔가 평가하고 싶어가지고요. 보니까 수컷 황새가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다 비번이라가지고 한 번에 날 이러면서 수컷 황새가 나가는 김에 좀 남녀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시절 얘기셨군요. 남들 다 타는 남고 공대 테크트리를 타게 된 신입생이었습니다. 남고 공대들이 이런 두 가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남들 다 그런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만 그런 줄 아는 사람. 둘 다 극단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태도예요. 중학생 때는 동갑인 여자아이가 말을 걸자 저는 놀라며 존댓말로 안녕하세요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전 남중남고잖아요.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르는 존재인데 어떡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쑥맥이었고 남고를 통해 그 능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그 일은 대학생 때 일어났습니다. 대학 동아리를 들어보니 지역에 있는 여학생들과 만나서 활동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활동을 설명하면 너무 특정되기에 간단히 말하자면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는 것이었고 간단히 설명하니까 아주 이상해졌잖아요. 그러게요. 어떤 활동이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는 거죠? 그러게요. 그 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 준비할 게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갈고 닦은 쑥맥의 능력을 발산할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그날은 여행에 필요할 준비도 할 겸 겸사겸사 시내에 가서 적당히 놀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요즘 못 가더라도 차가 막히니까 저 저녁 시간에 우리 사무실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집에 갈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무실 근처 마트에 대학생들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양반들이 대학생인지 몰랐는데 네. 슬쩍 옆에 지나가는 카트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카트에 쌓여있는 걸 보면 네. MT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메뉴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이해 못하지만 네. 대학생들은 장을 마트에 와서 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그, 우리 사무실 근처 뭐, 마트에 와서 뭐, 대학생들이 장을 봤다. 그럼 장을 본 다음에 그걸 움켜쥐고,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면 네. 근처에 뭐 유명한 그 식당에 가가지고 술래도 한잔하고 가고 그럴지도 몰라요. 네. 모르는데 간 김에 하루 종일 노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주저주저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자, 아 MT를 한 번도 안 가봤나요? 아니요, 가봤는데 네. 보통 MT 때 장을 보지 않았나요? 수송 역할은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보급과 수송 역할은. 그렇군요. 저는 사전에 가서 청소하고 뭐. 예. 어쨌든 그 얘기로 미루어 짐작컨대 굉장히 큰 규모의 MT만 간 적이 있다. 한 8, 9명 정도의 MT는 간 적이 없군요. 못 믿으시겠지만 청취자 여러분, 안승준 군이 뭐 이렇게 잘 맞추지 않았어요. 이게 40대에 얻은 능력이에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네가 드러내고 다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거덜거덜해져서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녔다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뭘 자꾸 흘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랄까. 지혜의 요실금이죠. 원래는 다른 동아리 남학생도 같이 가는 거였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저와 여학생 3명, 4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쑥맥에 극을 달리는 저는 잘 보이기 위해 나름 외모에 신경 써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네. 나름 멀쩡하게 옷을 고르고 신발장에서 캔버스화 로우를 꺼냈습니다. 네, 캔버스 로우라는 건 이제 목에 안 올라온 걸 말하는 건가요? 이거 한 가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모 브랜드에서 이제 그 20세기 중후반에 내놓았던 농구화. 네. 그 신발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천에다가 벌커나이즈드 러버를 둘러서 쉽게 만든 캔버스화의 이름을 헷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경수 씨도 그렇습니다. 네. 그냥 캔버스화 어떤 스타일을 그냥 떠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우컷은 네. 보통 그 발목을 살짝 덮죠. 네. 네. 부모님께 들킬까 택배를 몰래 받은 키 보정을 위한 비장의 무기 깔창을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신발의 로우컷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발목을 많이 가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복숭아뼈가 꽤 위로 올라옵니다. 네. 티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로우컷을 신었는데 깔창을 넣은 내 발은 실제로는 슬리퍼를 신은 듯 움직여요. 그렇죠. 뮬을 신은 것처럼. 별로 높지도 않았습니다. 1.5cm만 높였습니다. 네. 8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네, 별로 높지 않아. 그 이상은 제 양심이 허락지 않았거든요. 무슨 마음인지 이해합니다. 네, 양심이 허락하는 높이 1.5. 그게 저도 양심 운운하며 스스로에게 네. 이런 걸 사본 적이 없어요. 산 적은 있는데 넣어본 적이 없어요. 또. 네. 그랬는데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데뷔를 하면서 TV도 나가고 뭐 행사도 큰데 나가고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는 패배를 거듭하니까 보통 그 친구 무대 뒤에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신발 벗는 거 보면 거의 웨딩이에요. 캔버스화에서 내린다. 그렇죠. 참 인간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그 무대 의상을 보면서 많이 합니다. 다들 저 따위로 신고 춤을 추거든요. 신발을 신고 공기 기류가 약간 달라짐과 신체의 무게중심이 달라진 것을 체감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구미는 구미역 앞이 번화가입니다. 역 맞은편부터 시작하는 번화한 거리가 있어 그곳에서 적당한 음식점과 몇 개 없는 놀거리가 있습니다. 심야 시간이 지나 만나서 적당히 카페에서 준비할 것들을 처리하고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쑥맥으로 리드 따위는 단어도 모를 수준이었기에 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게 맞는 게 네. 저 세 양반이 서로를 더 잘 아는 상황이었다면 무슨 의견을 내요. 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학업으로 구미로 온 터라 구미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구미에는 디스코 팡팡이 있었습니다. 네. 라는 문장이에요. 뒤집어 생각해야죠. 대구엔 없나? 그런가 봐요. 저의 삶을 되돌아봤죠. 네. 서울에 있나? 없죠. 있죠. 동대문에 있죠. 그래요? 네. 동대문 지하, 땡타인가 밀레오땡의 지하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거기 굉장히 신세계인데 거기서 그 DJ 하시는 분들 이런 거 굉장히 팬클럽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언제요? 76년? 근데 그 동대문에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단어들이 그 건물에 때. 붙을 때는 90년대 말이었죠. 근데 우리 때 말고 우리 다음 정도의 세대들은 거기서 디스코팡팡을 많이 우리가 왜 이제 동대문이나 명동 가면은 위에서 공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그렇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공연 많이 시키고. 그렇죠. H.O.T 노래 많이 부르고. 네, 그리고 아니 그것보다 훨씬 이후인데. 네. 알았어. 네. 이게 길게 하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될까? 아니 나도 가다 봤으니까 그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학교에서 하죠.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버스 갈아탈 때. 네. 몇 년도야 그게? 네. 제 느낌에 한 2005년도 이 정도가 아닐까. 뭐. 네. 그 정도 때 디스코 팡팡이 이렇게 유행했어요 동대문. 아 그랬군요. 네.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30대에서야 그 물건을 처음 봤습니다. 그 놀이기구. 그러니까 그 인천 가서. 네. 아 그렇죠. 월미도에 가야. 저도 굉장히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처음. 그 지랄 맞음을 확인할 수 있는. 네, 20대 저도 그 정도 때 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서른이 넘어가면 이미 거길 타기가 좀 모호합니다. 타진 않죠. 예, 그 심리적인 블락이 있죠. 네. 아. 그래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저거는 고속감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저게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DJ는 왜 저러며.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은 왜 타며. 그걸 그냥 한참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던 기억이 있어요. 모욕적이고 폭력적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1살, 2살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탔어? 어린 척하고. 아 정말요? 근데 나한테만 존댓말 하더라. 에이! 지금도 같은 스타일로 운영을 하는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나 속으로 디스코 팡팡이 왜 놀이동산에 안 있고 도심 실내에 있나. 아 이것도 같은 스타일인가 보네요. 그리고 디스코 팡팡 운행은 DJ가 멘트를 하며 컨트롤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죠. 네. 책 잡히지 않으려면 조용히 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타기 직전까지도 디스코 팡팡이 도심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타고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내 소지품을 유료 사물함에 넣어두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유료 사물함을 넣어놓는구나. 장사 잘하네요. 꼭 필요하겠죠. 아니, 네. 보통은 이렇게 한번 할 때 이렇게 그냥 바구니에 넣게 하는데 이거 유료 사물함에 넣게 하는군요. 아 그렇군요. 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기다리기를 어느덧 한참을 기다려 저 또한 자리를 잡고 양팔을 난간에 장착한 후 디스코 팡팡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제가 신은 신발은 목이 짧은 캔버스화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 아, 너무 슬픈 사연은 우리. 오, 안승준 군은 감을 잡.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디스코 팡팡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는지 저는 여기까지 읽고도 무슨 소린지 몰랐거든요. 저는 이미 슬픈 얘기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우리 다 눈물 한번 흘리고. 그러게요. 슬픈 사연이 있네요. 아, 우리 저 200회 공개 방송 때 했던 그 옆 테이블 랍스터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채널 돌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죠. 너무 슬프, 너무 민망하면. 한용섭 씨 잘 계세요? 신발이 제 발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떠오른 대응 방안은 양 발가락 오므리기 정도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오므리고 있죠? 지금. 근데! 네. 같은 심정으로. 이건 발목이 충분히 덮여 있을 때만 통하는 전술이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슬리퍼 벗는 기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 속으로. 아, 벗겨지고 있어. 제가 여기까지 보고 어른이니까 뭘 검색해도 제 자유잖아요. 네. 네. 디스코 팡팡 사고 검색해봤는데 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 사고의 주인공들은 다 이경수 씨 같은 생각을 처음에 합니다. 벗겨지고 있어. 왜냐하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요. 천천히. 다만 저항할 수 없이. 네. 네. 아, 그렇군요.
저의 가증스러운 로우컷 캔버스화가 벗겨지는 와중에도 DJ는 난간을 놓쳐 낙오한 사람들을 화려한 컨트롤로 팡팡 중앙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하기에 따라서 그러게요. 망하는 사람들이 여럿 나오죠. 지금 신기해요. 그 타점에 그 컨트롤러가 몇 개 있는 거길래 그렇게 웍 다르듯이 볶음밥도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로 다 모을 수도 있고 오믈렛처럼 다 돌돌 말 수도 있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뭐 조이스틱 같이 생긴 건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기계적으로 조이스틱으로 했을 때 그 몇 개의 타점이 있는지가 진짜 궁금하더라고. 그러게요. 네, 한 네 개 정도가 있어서 탕탕탕 그 정도겠죠. 동서남북 정도로 이렇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걸 놀이기구 다루는 걸 배워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알바를 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죠.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놀이기구를 다루는 전문직은 평생 가기 때문에 또 이 DJ분들도요? DJ분들은 모르겠어요. 네. 네. 나 속으로 아 이제 얼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내지 못하면 네. 결국 제 몸에서 발사된 두 개의 신발은 1차 추진 로켓을 낙하시켜 그렇죠. 뜨면서 처음에 던지죠. 근데 이거는 같이 간 분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쟤 벗겨지고 있어. 그 다음에 아, 쟤 얼마 안 다 아, 나 저 위로하기 싫은 귀찮은데 약간. 맞아요. 그런 마음이 똑같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앞에서 이렇게 민망한 일이 일어나지? 귀찮게 약간 없었던 일이었으면 좋겠다. 쟤 얼마 안 남았어. 아, 4단 분리됐어. 아, 그나마 남은 희망은 2단 분리였는데. 그리고 이게 뭐 10년 20년 뒤에 놀리고 이러는 친구들도 아주 개차반이 아니면 그때는 걱정해 줍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렇죠. 위로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총 4개의 물체가 디스코팡팡 중앙에 흩뿌려졌습니다. 일행들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따로 탄 것보다 나아요. 그렇죠. 같이 타면 못 봤을 수도 있죠, 사실은. 예, 못 본 척도 하기 쉽고. 아, 그렇죠. 네. 핑계가 돼도 안 무서운데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면 딴 데 보고. 상식적이죠. 난 못 봤는데 나 정신 없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밖에 있으면은 이제. 얼쿠 하면서 자기가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발 말고. 네. 수치심이 극에 달한 저는 그것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주우려는 찰나 DJ는 화려한 컨트롤로 저와 신발과 깔창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와. 웍을 다루고 있죠. 새우를 한 대 먹어야지. 색깔을 이쁘게 하려면 호박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랑 당근 브로콜리랑 이렇게 그리고 멘트를 날립니다. DJ 아 쉽게 주우면 재미없어요. 아 그런데 까만 건 뭐지? 모르겠어. 이 말투보다 훨씬 더 깐죽거렸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게 또 그 업무와 그렇죠. 관련된 예 테크닉이죠. 중요한 스킬이죠. 네. 테크닉이니까. 1초 1초가 하루처럼 길게 느껴지고 DJ는 궁금증과 함께 저와 신발과 깔창 사이를 통제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퉁퉁 튕기면서 깔창 1.5cm네요. 뭐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으려나? 아까 진짜 신기한 컨트롤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신기하긴 하거든요. DJ 학생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기보다 죽고 싶었습니다. 수치심과 더불어 치욕감까지 선사하는 DJ의 멘트 공격은 대단했습니다. 한 달 같은 30초가량 농락을 당하고 겨우 주워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허리띠 안 부러진 게 어딥니까? 그래서 디스코팡팡 사고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주로 바지 벗겨지는 아 진짜로? 네 바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네 뭔가 힙허거의 시절이든지 뭐 모르겠습니다. 아 뭐 네. 햇볕 정책 운운할 얘기가 아니군요. 디스코팡팡 정책으로 그러니까 바지도 벗길 수 있다라는 그러게 말이에요. 야 게다가 또
그게 바지든 물건이든 신발이든 간에 주우려고 하면 그쵸. 내 안전의 50%를 날려야 돼요. 발을 잡고 있던 한 손을 빼야 되니까 그때부터 더 웃음거리가 되죠. 그렇죠. 네. 진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네.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유지되는지 모르겠어. 매번 싸울 것 같거든. 제가 그러니까 매번 분쟁과 그 논쟁과 그 충돌이 매번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걸 다 참고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제가 그 관찰하면서 제가 탔을 때 못 느꼈는데 관찰하면서 느낀 건데 네. 무슨 일이 생겨도 결국 웃으며 내려오더군요. 그러니까요. 물론 내려와서 뭐 1년간 준비해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내려올 땐 웃으며 내려오더군요. 그러게요. 그것도 기술일 그쵸, 거예요 아마 일하시는 네. 분들의. 화내면은 또 자기만 바보 되는 것 같을 수 있죠. 네. 현실감이 떨어지고 디스코 팡팡이 멈추기 전까지 타고 있었지만 아무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이 밑바닥을 찍고 나니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일행들에게 이야기하고 괜찮은 척하며 괜찮으세요? 안승준 군이 괜찮지 않아요. 대신 울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디스코 팡팡이 아니라 수치심이 밑바닥을 찍고 나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아지는 상황 말이죠. 완전히 성격이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개과천선이란 말이 중맥 어쩌고 그러니까 다 사라졌어요. 제 인생은 디스코 팡팡 전과 후로 나왔죠. 체면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일이더군요. 헐헐 털어버리세요 이렇게 테드십 강연을 지금 거의 그 정도의 환골탈 때 변화 아닙니까 지금? 그 세상을 바꾸는 디스코 팡팡이죠. 그렇죠. 네. 자기를 부여잡고 있던 어떤 체면을 내려놨어요. 순간 네.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었다. 사람이 대범해지고 키가 1.5cm 작아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네. 괜찮은 척하며 밥을 적당히 때우고 천천히 도망쳤습니다. 사실 이미 정신이 마비되어 이후 기억이 흐릿한 것 같습니다. 아 이해합니다. 좋게 됨을 겪고 나니 나중에 나 부끄러운 일 앞에서도 맞아 예전엔 남들이 다 보는 디스코 팡팡 중간에서 깔창과 신발도 주우러 다녔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막 회사에서 수치풀 전문 맡겨주십시오. 아... 진짜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 인간은 위대해 진짜. 어떠한 경험도 다 수치도 다 네. 극복할 수 있는 거네요. 승화시킬 수 네, 있어요. 승화시킬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살다가 디스코 팡팡에 대해 좋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위인을 만들어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중년의 위기가 찾아올 때 네. 언제 한번 가서 쪼리를 네, 신고 가. 뭘 어떻게 일부러 뭐 헐렁하게 하든 가든 뭘 하든 간에 한번 사람들 앞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구속을 다 털털 털어버리는. 네. 아 진짜 대단합니다. 낯짝을 두텁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개돼서 받은 선물을 자랑하면 와 얘 이거 받았어 얼마나 좋게 됐길래 들으러 가야겠다 가 되려나요. 새해가 됐네요. 이불 밖은 좋게 됨이 만연하니 집에서 즐거운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왜 더 진실되게 느껴지냐면 실제로 이 그 이후에 네. 그러니까 깔창이 막 이렇게 되고 나서 학생 죽고 싶어요 이후에 그 기억의 묘사가 별로 없어요. 그 어떤 화가 났다 부끄러웠다 뭐 도망 이게 없고 그냥 잘 지냈어 그 뒤로 다. 실제로 뭐 이런 사연을 쓰다 보면은 뭐 기억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이후에 기억이 실제로 삭제가 되고. 그 뒤로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다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그 기억의 장을 온전히 들춰내지 않으셨어요. 네, 이런 경우 이제 최면 요법이라던가 하면은 뭐가 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정확하게 치료가 안 됐습니다. 뇌에서 문지기가 정확하게 네.
프로이트가 말하는 열지 마. 문지기가 너 이거 열면 좋댄다. 너 이거 꼭 닫고 임마 꿋꿋하게 살아 임마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르르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흔들린다 막 이런 거. 꼭 그렇게 프로이트가 아기 주의를 끌 때 하는 것을 하진 않았지만 어떤 그 네, 사연에서도 정확하게 닫혀 있다는 게 느껴지고 인간이 얼마나 그 뇌가 스스로를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연이에요. 읽을 땐 되게 시덥지 않았는데 되게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 여러분에게 닥쳐오면 하긴 이경수 씨는 네. 그런 걸 당하고도 잊고 사는데 나도 살다 보면 문지기가 닫아줄 거야 이러면서. 네. 이경수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